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권아리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도관장 설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태권도장은 서원동구에 위치한 태권아리랑 태권도장입니다. 지금 품새 위주로 원래 선수를 많이 육성하는 도장인데요. 요즘에는 지금 격파에 제가 많이 빠져서 격파 교육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격파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얻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유치부는 저희 도장의 한 7, 80%를 차지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저희는 태권도 유지의 수업을 굉장히 재밌고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한 흥미를 느끼고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태권도장에 와서 굉장히 많이 웃고 즐거움을 배우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엘리트 친구들을 키우는 게 좋은 것도 알고 저희 아이들이 잘했으면 싶은 것도 맞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 시작했습니다! 저는 TV에서 저는 노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히든싱어의 김경호 편에 한번 나왔었고요. 여자 김경호, 유일한 여자 김경호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판타스틱 듀오의 임창정 편에서 한번 또 임창정 씨랑 호흡을 한번 맞췄었던 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또 아마추어긴 하지만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선물하고 싶어서 벽화에 저 태권브이 그림을 제가 또 아이들을 위해서 포토존을 만들어주려고 한번 그려봤는데 좀 괜찮나요? 저희 도장에 오시면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단 굉장히 재밌고요. 모든 수업을 제가 지금 굉장히 재밌게 하고 뭐 어떤 성격이 오시든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 분들을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저희 태권도장에 발걸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1년에 모든 안 좋은 것들을 격파해보도록 하겠습니다.